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9월 6일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들 잘들 되시나요? 많이 힘드시죠, 그죠? 아, 더위 지나고 그나마 이제 좀 선선해서 공부 좀 할까 했더니 또 태풍이 오고 있답니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가야 될 텐데. 아, 소멸되거나 아니면 저기 저 일본 쪽으로 급선회를 하거나 했으면 좋겠네요. 아, 조금 전에 그 천재 마지막 이제 82차 강좌를 촬영을 마쳤습니다. 아시다시피 82차까지 이제 800문제를 풀었고요. 자, 나머지 200문제는 실전 원격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 200문제를 여러분들과 정리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좋은 문제, 정말 시험에서 적중될 수 있는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계리직 시험과 최대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천재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다행히 80일 마무리될 때까지 단 하루도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여러분들 마치 학원 다니는 것처럼 하루에 한 30분씩 공부하시라 그런 의도에서 천재를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지만 정말 이 천재 진행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이게 그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버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영역에서 문제를 출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천재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거의 시험에다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만으로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쉬운 문제를 출제하면 뭐 문제 출제도 쉽고 해설 강의도 뭐 해드릴 게 뭐 있어요. 그냥 빠르게 끝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물론 좌절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이런 정도로 좌절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지금 틀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자, 그 문제를 틀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찾아보고 정리하시고 또 그런 문제들을 또 계속 반복 연습 시켜드렸잖아요. 시험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어낸다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목표로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냈어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였고 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가면은 이게 막 뇌가 막 쪼그라드는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80일 전과 지금 비교를 하자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흰머리가 엄청 늘었어요. 80일 전에 천재 시작하기 전에는 흰머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막 옆에 흰머리가 많이 나서 그리고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이게 약 먹고 또 약 바르고 유수가 얼마나 그 힘들게 지켜온 머리인데 예,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막 한숨 나옵니다.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참 슬프답니다. 자 그러나 잘 이겨냈고 마무리 잘 됐습니다. 약속 지킨 대로 그대로 약속 지켜드렸고요.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천재가 끝난 지금 시점에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딸아이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 천재하는 동안 이 딸아이 방학 기간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제 그 방학 동안 뭐 했나 이렇게 뭐 발표하는 게 있었대요 며칠 전에. 근데 자기는 간 데가 없어서 아빠 사무실에만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게 좀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집 사람도 같이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로 아침에 데리고 와서 아침에 와서 저녁에 한 8시쯤까지 사무실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기 사무실 밖에 있는데. 저희 딸아이에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80일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여러분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되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욕심 가지시면 안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무언가를 더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했던 엄청난 문제들을 풀었어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시되 자 유상통 천재 문제들도 다시 한번 틀린 문제들, 내용들. 문제를 그냥 보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틀렸다면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 전부 유상통 기본서 어디에 있는지 다 교재에 표기해드렸으니까 해당 교재로 가셔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도록 복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한 40여일 동안 충분히 그렇게 복습을 하신다면 컴퓨터 일반 점수는 정말 기적의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컴일 때문에 망했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게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저는 하여튼 이제 남은 시간 시조농경 모의고사 200문제 최대한 계리직 시험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기출 문제와 유사한 스타일로 그리고 이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들로 좋은 문제들로 꾸며서 적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시고 저와 함께 우리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미리 안내해드렸던 대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 오프라인 특강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번 천재 진행을 안 했으면 오프라인 특강을 조금 진행했을 텐데 천재를 하면서 또 시간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이미 안내해드린 대로 서울과 자 여러 대도시권에서 서울 그리고 대전 대구 그 다음에 광주입니까? 광주 부산 자 여기에서 오프라인 특강이 진행됩니다. 물론 지방은 특강까지는 아니고 오프라인 실전 모의고사가 시행이 됩니다. 자 우리 수강생분들만 참석하실 수 있겠고요. 뭐 별도로 여러분들 추가 금액 없으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들께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그 여러 지방의 어떠한 그 시험장이나 이런 것들을 섭외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최선의 노력을 했고 좀 더 큰 뭐 어떤 강의실이나 시험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그런 걸 좀 할 텐데 저희가 지방에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유명 공무원 학원들 이런 학원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방에 모든 직원들이 내려가서 직접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지방에 여러 뭐 학교의 교실을 빌리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거를 감당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금 그냥 만들어낸 결과가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혹시라도 접수가 안 돼서 못 오시게 되고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시지 말라는 거. 일단 오프라인 특강은 안내드린 대로 9월 21일 진행이 됩니다. 서울은 아모르 이그잼 공무원학원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안내되어 있는 장소로 여러분들 잘 미리 보시고 늦지 않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전은 예람 인재교육센터라고 합니다.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대구는 영남 이공대 내에 있는 자, 미래 인재교육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챙겨보시고요. 광주는 동부고시학원, 부산은 윌비스고시학원. 자, 이곳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 시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매년 저희 직원들이 시험장 가서 응시를 하고 시험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매년 시험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OMR 카드도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형태로 해서 시험지와 OMR 카드 모두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시험장에서의 그것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의 목적이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보고 가신 것과 그냥 시험장 가셨을 때는 특히 이제 뭐 시험을 최근에 많이 보셨거나 이런 분들은 큰 상관이 없을 텐데 시험을 본 지 오래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반드시 한 번은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진행은 일단 뭐 지역마다 조금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시험장을 빌리면서 그쪽에서 허용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어쨌든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두회 모의고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시간 모의고사 보고 쉬고 또 한 시간 모의고사 봐서 두 회차 모의고사가 시행이 될 겁니다. 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한국사, 우금, 커밀, 자, 뭐 순서는 바뀔 수도 있지만 자,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강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주목적은 한 시간씩 뭐 강의해봐야 조금 뭐 늘어져봐야 한 시간 몇 분 강의할 텐데 그걸로 뭐 엄청난 걸 전해드리겠어요? 그건 아니죠. 해설 강의보다도 여러분들과 한번 직접 저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또 소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경쟁자들과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경쟁자들의 그걸 느껴본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40여일을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여러분들 어떤 그 결의를 다질 수 있는 뭔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보다도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경쟁자들을 한 번씩 본다라고 하는 거. 자,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만 시행될 거기 때문에 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해설지와 함께 정답지를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따라서 채점을 직접 해보시고 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건 없어요. 이거 안 오면은 못 보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 게,
우리 실전 모의고사 10회가 시행될 건데 그 중에 두 회분을 시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다 그래도 그 내용은 다 여러분들 어차피 실전 원격 모의고사에서 보실 수 있고 해설 강의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무리해서 오려고 하시지는 마시라는 걸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버트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시험과 똑같이 한번 시험장의 어떤 분위기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 OMR 카드를 작성해보고 시간을 배분해서 실제 시험과 똑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 참석하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저희 직원들 왈 이거는 이제 돈 쓰고 욕 먹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막 하던데. 저희가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너무나 많은 불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아무래도 프리패스를 결제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거의 뭐 50만 원 가까운 그 큰 금액을 저희에게 그 수강료 지급을 하시고 수강을 하고 계신데 단가로 수강하고 계신 분들과 동일하게 해서 이거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부터는 그 신청을 나누어서 받게 되는 거고 물론 그렇다 보면은 단가 수강하고 이러신 분들은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께 최대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강의실을 하나 더 임대를 했는데 만약에 아무르이그잼 공무원학원에 그날 강의실이 또 빈 게 또 있다면 그렇다면 또 빌릴 거예요. 근데 없대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혹시라도 계속 문의를 해서 그날 또 강의실 비는 게 있다면 나중에라도 추가 접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오실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좀 해주시고 저의 입장도 여러분들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오시고 싶고 저도 여러분들 다 만나 뵙고 싶어요. 막 수천 명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면은 그런 데를 빌려서 뭐 이렇게 뭘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그러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들 접수가 안 되신 분들 혹시 있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을 제공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실전 원격 모의고에서 보실 것들이에요. 단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가급적 참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까지 굳이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와서 하루를 그냥 날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40여일 남은 이 시점에 1분 1초는 정말 중요해요. 어차피 해설강의나 시험지는 실전원격모의고사에서 다 제공이 될 거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까지 오려고 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의 그 모의고사 시험장으로 오셔서 시험 보시는 것만 시뮬레이션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너무 무리하게 이것을 무조건 가야 되나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실전원격모의고사 끝나고 만약에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그냥 제가 생각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냥 제 의지예요. 제 의지가 한 번 정도 끝장 특강을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전에 한 번에 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 학원을 할 때 시험 전날 온라인 특강을 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밤새도록 강의를 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시험 전날 한 뭐 5시, 4시, 5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풀타임으로 강의를 합니다.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그게 기억이 나서 나도 뭔가 좀 이제 새로운 뭔가 좀 열정도 좀 한번 가져볼 겸 온라인은 못하더라도 아침부터 밤까지 한번 모든 내용을 한번 하루에 싹 정리하는 그런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의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다면은 하여튼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께 거듭 당부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걸로 인해서 서운해하지 마시라.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프라인 특강 당일 강좌도 촬영이 될 거고요. 당일 강좌도 여러분들께 이후에 서비스를 할 겁니다. 생중계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네트워크나 이런 게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장담을 못하겠어요. 저희가 장비는 다 입고 가져가면 되긴 하는데 그쪽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아직은 뭐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 오시지 않아도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다 보일 수 있게끔 할 테니까. 또 그렇다고 또 다 안 오셔서 강의실 텅텅 비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큰맘 먹고 큰 비용 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가득 채워 주실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 저도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맨날 저를 보시지만 가끔 어디 음식점 가서 이렇게 밥 먹다가 누가 막 계속 저를 쳐다보시고 있으면 저분이 수강생이신가? 막 이런 가끔 생각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지 여러분 뵙고 싶어요. 우리 한번 만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실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십사 거듭 당부드리고 최대한 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끝장 특강이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께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리고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해볼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자, 하여튼 뭐 월요일부터 이제 신청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월요일은 프리패스 수강생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될 겁니다. 신청 페이지가 아마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청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안내 페이지 맨 아래쪽에 오시면 신청 페이지가 있어서 아마 이 서울 특강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될 거고 문자가 발송이 될 거예요. 그 문자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우시면 안 됩니다. 문자 받으시면 문자 꼭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저희가 본인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거 일일이 막 뒤져서 명단하고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 오셔서 문자를 보여주시면 바로바로 검색해서 여러분들 출석 본인 확인 처리하고 입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자 발송되면 문자 지우지 말고 꼭 가지고 계시고 번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자 지역별 오프라인 모의고사 안내라고 한 아래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신청이 되면 그 몇 번째 신청자로 신청됐다라고 아마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 신청하신 분들은 자, 또 신청 페이지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프리패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패키지 이상 수강하시는 분들, 마지막 9월 11일부터는 이제 단과 수강하시는 분들. 근데 만약에 이제 9월 9일 패키지 프리패스에서 접수가 다 끝나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프리패스 수강하시는 분들도 꼭 안 들어도 되겠다, 난 시뮬레이션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9월 10일 날 패키지 이상 수강하시는 분들 신청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일 날 단과까지는 또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또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급하게 또 저희가 아모르 이그잼 공무원학원 측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강의실 하나 정도 더 남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이제 임대를 했습니다. 총 강의실을 3개를 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패스를 수강하시든 단과를 수강하시든 패키지를 수강하시든 제한 없이 경쟁 방식으로 100명 신청할 수 있겠으니까 만약에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그 100명 신청받을 때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은 100명입니다. 서울은 그래서 강의실이 3개예요. 나머지 강의실들은 전부 영상으로 다 연결이 돼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 제가 물론 주 가장 큰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 시험 보실 때나 또는 다른 선생님들 해설 강의 하실 때 다른 강의실도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할 거니까 한번 만나보죠. 자, 우리 경쟁자들도 보고 서로 얼굴도 보고 한번 모여봅시다. 노량진을 뜨겁게 한번 불태워보자고요. 자, 많이 오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도 혹시라도 실수 없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들 좀 서운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분 먼저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뭐 어떠한 여러분들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 오프라인 신청 끝나고 나서 또는 신청 도중에라도 제가 필요하면 또다시 유파바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이제 그 오프라인 특강 전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사항이나 이러한 것들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때 또 듣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끝이 보이고 있는데
이 남아있는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좌절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배분 잘 하시면서 이제는 커밀은 계속 천재를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하시고 기출문제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용도로 더 늘리려고 하지 말고 복습하시고 우금, 한국사 이쪽이 암기 과목 쪽이니까 특히 우금 이번에는 우금에서 상당한 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우금 힘들죠 그죠? 뭐 어렵고 그렇지만 고민석 선생님 믿고 여러분들 문제들 가지고 계속 정리하시면서 한번 복습을 계속 진행하시라. 우금 쪽에 비중을 좀 많이 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커미 쪽에 너무 많은 비중보다는 오히려 우금 한국사 쪽으로 비중을 좀 더 많이 두시는 게 좋아요. 커밀은 그렇다고 놓으시면 안 돼요. 계속 천재 틀렸던 문제들 또는 우리 기출문제집 이러한 것들 통해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남아있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크게 점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당락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리직 시험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변별력을 준다고 막 이상한 문제들 내놔서 그런 걸 가지고 당락을 가르도록 시험 문제 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장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제돼야 될 영역 안에서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 천재 문제도 보셨지만 그 범위 안에서도 어려운 문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제발 저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문제 갖다 내놓지 말고 2018년도에 나왔던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 관련된 문제들이 나쁜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인데 지금까지 전혀 언급조차도 안 됐던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내놓으면 진짜 공부하신 분들, 공부하지 않은 분들의 이러한 어떤 그 차이가 아니라 우리 시험이라는 게 정말 그 범위 안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운 좋게 막 찍어서 운 좋으면 붙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 나머지 맞췄는데 그런 거 찍어서 틀린 것 때문에 떨어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변별력을 내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계리직 시험은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까지 했는데 의외로 합격했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그러나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순리겠죠. 자,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앞서 말씀드렸으나 이 마지막 남은 실전원격 모의고사에서 최대한 적중할 수 있도록 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여러분들께 예상 같이 하면서 해설을 해드릴 거거든요. 자 최대한 적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저도 응원해 주시고 자 이제 문제 출제 800문제까지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실전 원격 모의고사 문제 출제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답변 드릴 거예요.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밀렸던 부분에 대해서 거듭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가까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약속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까지 한번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 보자고요. 항상 당부드립니다. 이상한 유언비어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맘때쯤 되면 의도적으로 이상한 유언비어로 상대방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또 이제 여러 사이트들의 알바들이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카페 같은 데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당부 말씀 절대 범위를 넓히지 말라. 본 것만 가지고 복습을 하시라. 계속 복습하시면서 단순히 문제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무엇이 핵심인지 그러면서 쓸데없는 거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들을 하시라.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담당 강사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가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내보자고요. 자, 다음 유파발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파이팅!